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공하지 않은 그 상태로 원목입니다. 오늘은 이 원목을 가공법에 따른 목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목을 잘라 보겠습니다. 목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커팅해서 각재나 판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재재목입니다. 먼저 원목을 세로로 두꺼운 판재로 잘랐을 때 원목의 수려함과 나뭇결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런 판이 나오는데요. 우드슬랩, 현장에서는 떡판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목재는 큰 나무를 세로로 잘라서 나무의 결과 겉부분 모양을 그대로 살려 가구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카페나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아는 척 한번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드슬랩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이라 비교적 뒤틀림과 같은 변형이 올 수는 있지만 원목, 그 가치를 높이 사서 꽤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저희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던 한치각이나 구조재 등의 모습을 한 각재들이 보입니다. 이 목자재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나 나무를 잘라서 얻게 됩니다. 사실 한치각과 구조재는 자재에 따라 샌딩 작업과 집성 작업을 거치기도 하지만 목재들을 자르고 건조하는 과정만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재재목에서 설명드립니다. 한치각은 가로 세로 한치 크기로 30.3mm로 알고 계시지만 실측해 보면 가로 세로가 28mm 사이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재 또한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2x4, 즉 가로 세로 2인치 4인치를 봤을 때 50 그리고 101mm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38, 89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이즈를 우리는 공칭 사이즈라고 하고 실제 사이즈는 실측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두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가공 과정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 자르고 대패질, 건조 과정, 마감 등의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이즈가 약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가 DIY를 하거나 실제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2인치로 계산해 놓고 자재를 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실체 치수 38mm, 89mm로 조금 작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한치각과 구조재의 종류는 나무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재재목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나무를 붙이는 과정을 거친 목자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목이 다소 습기에 약하고 또 뒤틀리기 쉽다면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여러 나무들을 붙여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먼저 집성목을 설명드릴게요. 자른 나무들을 결대로 이어붙여 넓은 한 판을 만드는 것을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드슬랩 같은 통목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 여러 개를 붙여서 하나의 넓은 판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성목의 경우는 나무 결대로 이어붙이지만 붙이는 방식에 따라 가격과 외관에 조금씩 차이를 두게 됩니다. 솔리드 접합 방식, 그리고 사이드 핑거, 탑 핑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솔리드 접합 방식은 큰 판을 여러 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다른 접합 방식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탑 핑거 조인트 그리고 사이드 핑거 조인트 방식입니다. 손가락을 깍지 낀 모양으로 접합한다고 해서 탑 핑거, 사이드 핑거 이렇게 핑거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요. 넓은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 접합 부분이 보인다면 탑 핑거 조인트 방식, 그리고 옆부분에 접합 부분이 보인다면 사이드 핑거 조인트 방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접합 면이 옆으로 빠지는 사이드 핑거가 테이블이나 책상에서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탑 핑거 조인트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다음은 합판입니다. 합판도 나무를 붙여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 목자재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집성목이 결을 맞춰서 이어붙였다면 합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얇은 판재 여러 장을 나무의 결이 수직이 되도록 겹쳐서 만드는 목자재입니다. 역시나 원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재로 원목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또 뒤틀림에도 더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로 또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기도 하죠. 우리가 가벼이 걸칠 때 석고보드 대신에 합판을 대는 것도 이 합판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또 천연나무를 얇게 잘라서 가구 등에 붙여서 쓰는 무늬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로 된 도배지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MDF나 합판 위에 천연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여서 마감함으로써
원목의 결이나 뭐 아름다움 같은 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식의 목자재입니다. 나뭇결이 프린트된 시트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천연 원목의 질감과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무늬목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에서부터 자르고 대패질하고 깎아내고 뭐 목자재를 만들다 보면 자투리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자투리를 이용한 목자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PB 그리고 MD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PB는 파티클 보드라고 해서 이름부터 조각 보드입니다. 폐목재나 톱밥을 점착제로 붙여서 만든 목자재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목자재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이 장점이고요. 그러나 좀 입자가 큰 편이라서 마감할 때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시트지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PB의 진화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재가 MDF라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PB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입자가 PB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하기도 좀 쉽고 강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벽 마감할 때 모퉁이에 MDF로 종종 마무리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PB나 MDF는 모두 다 습기에 약하긴 하지만 좀 수축 팽창이 적고 많이 저렴해서 가구에 또 많이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가공법에 따라 여러 종류들의 목자재로 분류를 좀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공부하다 보니 목자재에 대한 지식은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반인들이 목재 가구를 구입할 때 원목 가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혹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원목 가구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늘 내려지지 않아 마찰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목재가 생산되는지 안다면 원목 가구라는 말에 혹하지 않고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현명한 구매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목자재 가공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월넛, 파인, 뭐 느티나무 등등 나무의 종류에 따른 목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젠가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